이제 4일 남았다고. 과연 누가 이 펠리세이드, 현대 펠리세이드, 와, 이걸 타게 될까요? 지금 현재 가격이 불닭면이 3불 9구예요? 지금은 원래는 더 비싸고요. 아이고, 이거 벌써 나왔네. 자, 여러분, 오늘도 MC 선아 달려갑니다. 어디를 가냐고요? 바로 한국 마켓에 달려갑니다. 왜냐고요? 며칠 안 있으면 구정인데요. 과연 미국에서도 구정 이벤트가 여러분 열릴까요? 제가 근데 소문을 들었는데 한국 마켓에서 이 교민들을 위해서 구정에 뭔가 선물을 팡팡 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함께 가서 확인해보죠. 경품 추첨 임박. 네, 통과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이번에 엄청나게 많은 네. 상품들을 우리 교포들한테 증정하신다고 들었는데 네. 예, 어떤 상품들이 마련돼 있어요? 아, 저희가 그랜드 오프닝을 10월에 했는데요. 그 그랜드 오프닝에서 이번에 경품 추첨하는 거랑 네. 그다음에 그 구정에 저희가 그 오는 손님들을 위해서 이벤트와 그다음에 게임을 준비했습니다. 추가로 선착순 이제 200명 오시는 분한테는 또 오시는 대로 또 선물을 증정할 겁니다. 하나하나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아, 예. 이제 현대 팰리세이드를 한 분한테 드리고요. 우와, 저 차를요? 네. 우와, 이거 누가 타는 거야? 설마 내가? 아, 지금 이건 계속해서 그러니까 저기 지금 경품함에 넣고 예. 있는 거구나. 네, 예. 여기서 직접 그러면 뽑으시는 거예요? 네, 저희가 여기서 이제 그 뽑을 가게 네. 오픈하면서 뽑을 예정입니다. 아. 뭐 경찰분들도 오신다면서요? 아, 정말 공정하게 뽑으시는 거네요. 네, 아, TV도 있는데요? 네, TV는 이제 그 제 네 번째 위너고요. 네. 그 40분들한테 40명에게 네. 우와, 60인치 TV를 네. 우와. 2등은 누구예요? 2등은 이제 타우나 체어에서 제공한 그 공기청정기를 드리고요. 아, 공기청정기. 예. 3등은 이제 냉장고를 드립니다. 와, 냉장고. 우와. 최고 남녀 최고 연장자분이 오시면 그분들한테 또 선물 있고 그 다음에 나이가 아주 어린 분들 오시면 또 선물 있고 그 다음에 게임을 해서요 OX 네. 게임을 해서 저기 이제 던져서 위너가 되신 분한테는 또 다른 선물이 있고요. 아, 정말 재밌는 그런 또 이벤트를 하시는구나. 네. 이게 다 지금 구정 이벤트인가요? 네, 구정 이벤트입니다. 여기 있는 이 선물들은 다 지금 예, 구정을 맞아서 네. 예, 3일 동안 하는 행사인 거죠? 네. 이거 지금 구정 때 오면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선착순으로 오시면, 아~ 이제 여기서 고르셔가지고, 뭐, 돌강 미역이나, 네. 아니면, 여기 쌀국수, 아니면 김을, 네. 선착순 200분들한테, 뭐 아, 그럼 본인이 원하는 걸 가져가는 거예요? 네. 어머, 저희... 나는 부침가루랑 이거, 튀김가루 이거 갖고 싶은데. 아, 미역도 좋네요. 이거는 그러면 몇 시에 오픈하세요? 저희는 8시에 오픈하고. 아침 8시요? 네, 일찍 와야겠네. 네. 아니, 근데 이거 말고 또 무슨 구정날 보물찾기 한다는 소리를 들어갖고 제가 보물찾기가 뭔가요? 아, 네. 저희 그 매장 전체 안에서 한 70가지 이상의 아이템을 그 특별가 세일을 해가지고요. 네. 그거를 이제 발견하시면은 그 상품이 이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개수가 한정이 되어 있는데 그거를 발견하셨으면 그 싼값에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70개가 뭔지 어떻게 우리가 알아볼 수 있어요? 아, 이렇게 보시면은 스티커가 아니 가격표가 다른 색깔로 되어 있고요. 보물찾기란 이름 자체가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아, 쌀도요? 가격을 가려야 되는데요. 아, 왜 가려야 돼요? 그날 보물찾기 중에 하나입니다. 아, 이거 보물찾기. 아, 벌써 나 이거 찾았네. 이게 원래 그러면 지금 이게 8불 9구에 파신다는 거죠, 이거를? 네.
원래 가격은 얼마인가요? 원래는 12불, 아니 13불 정도 합니다. 13불! 13불을 8불 99. 우와 진짜 오 대박 세일이네요. 오 불당면인데요. 어? 아 그래요? 네. 불당면! 불당면을 왕창 가지고 와서 손님들한테 그날도 아주 싸게 세일을 할 예정입니다. 자 지금 현재 가격이 불당면이 3불 99예요? 지금은 원래는 더 비싸고요. 아이고 이거 벌써 나왔네. 이거 벌써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원래 그럼 가격이 얼마예요? 원래는 599입니다. 아 599를 네. 그날 599. 399에 네. 아 네, 혹시 저 그 고추장도 세일 아닌가요? 맞습니다. 어 맞아요? 고추장도, 아이고, 그냥 어차피 비밀도 이거 지켜지지 못할 것 같으니까 우리가 좀 알리자고요. 네. 예, 여기 지금 해표 순창 태양초 고추장 6불 99. 원래 그럼 얼마예요? 원래는 899 정도 합니다. 아, 899를 네. 699에. 예, 아, 야, 진짜 그날 오면은 게이득이네요, 게이득. 네, 맞습니다. 왕이득. 아, 사장님 안녕하세요. 아, 선물을 좀 너무 많이 준비하신 것 같아가지고 괜히 미안한 마음까지 드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선물을 구정에 준비하셨어요? 뭐 자칫 타국에서 뭐 설날을 잊어먹을 수 있어서 또 같은 동포들이 모여서 잔치 겸 그동안 또 오픈하면서 또 경품 축전도 같은 날이 있어서 네. 선물을 더 많이 준비해서 예. 여러 사람이 진짜 설날 같은 분위기를 만들려고 많이 준비했습니다. 안진동포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혹시 이 갤러리아에서 구정 때 이벤트 굉장히 크게 하는 거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어, 알고 있으세요? 네. 선착순 200명한테 주는 선물, 뭐 보물찾기 다 아세요? 그거는 몰라요. 혹시 오실 생각이신가요? 언제라 그랬죠? 구정하고 그 금토일, 예. 네, 와야죠. 아, 오실 거예요? 네. 예. 물건도 패션하고 싸고 좋아. 아, 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네, 제가 아주 열심히 달려온 보람이 있네요. 정말 풍성하게 아주 많은 이벤트들 그리고 상품들을 준비를 하셨네요. 팰리세이드 물론 조금 아주 조금 뭐 탐이 나지만은 저는 그런 경품 운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포기하고 저는 그것보다는 보물찾기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저 그런 거 되게 잘 찾거든요. 보물찾기? 소풍 가면 보물찾기 하는 거 저 되게 좋아했는데 예, 빨간 딱지 붙은 거 쫙 보면서 아, 얼마나 싼가. 예, 거의 뭐 원가 이하로 이렇게 파신다고 하니까 와 정말 제대로 예, 대박 상품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네, 설레임이 느껴집니다. 사실 이렇게 해외에서 생활하다 보면은요 가장 좀 쓸쓸하기도 하고 한국이 그립고 가족의 정 또 사람의 어떤 정이 그리워지는 때가 딱 구정하고 추석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한인 마켓에서 교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따뜻한 그런 정말 훈훈한 그런 선물들을 또 예, 증정을 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 게임도 있고 또 이렇게 재미있게 여러 가지 준비하시는 걸 보니까 굉장히 감사하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그리고 달라스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네, 이번 주 금토일 12일, 13일, 14일 날 예, 보물찾기 하러 갤러리아마트 꼭 한번 와보세요.